우리 꼬마 배우님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. 하윤아, 회장님께서 말씀하시잖아. 아, 감기 기운 있어서 약을 먹고 왔더니 힘든가 봐요. 아이고, 그랬구나. 미안해. 빨리 집에 가고 싶겠다. 네. 아이고, 요 녀석. 진짜 집에 가고 싶은가 보구나. 스프라도 좀 먹어봐. 뭐해? 대답해야지. 말씀하시는데 쳐다만 보고. 하윤아, 빵이라도 좀 먹어봐, 어? 억지로 먹지는 마, 재알라. 아무리 애들이 아프면서 큰다고 해도 최선을 다하세요. 자식이 이렇게 옆에 있는 시간 별로 길지 않아요? 전 그래도 빨리 컸으면 좋겠는데. 저희가 오래 헤어져 있다가 만나서 아직은 서로 힘들어요.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한 거 참 많아요. 나중에 후회하니까 두 분은 잘하세요. 아이고, 이거 드라마 얘기하려고 만났는데 훈육했네. 이래서 나이는 어쩔 수가 없다니까. 아닙니다, 회장님. 하여튼 드라마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식사들 하십시다. 네. 회장님 잘 만났어? 좋은 거 먹었겠네? 왜, 거기서도 저는 샐러드만 먹습니다. 좀 해보지. 엄마. 어머니. 우리 하윤이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? 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. 회장님 앞에서 한 번도 안 웃고 말도 꼭 대답해라 말이야. 어이구. 쟤 있구나. 화장실 갈까? 더 갈래? 속보 됐기만 해. 먹은 게 없어서 아마 나올 것도 없을 거예요. 언니 그렇다고 애를 그렇게 밀어요, 엄마가? 이거 협찬 옷이야. 네 옷은 없냐? 왜 맨날 얻어 입어? 돈 벌어 뭐해? 친정만 먹여 살리지 말고 네 옷도 좀 사. 근데 어머니, 저한테 말씀마다 친정 먹여 살린다고 하시는데요. 저희 엄마 저를 위해서 하루 24시간 다 쓰세요. 어머니 장사하시면서 버시잖아요. 난 자식으로 돈 벌진 않는다. 내가 가진 내 음식 맛, 내 노력이지. 그만해. 먼저 들어가. 하윤아, 일로 와. 아빠 시켜줄게.